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TCS 국제학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위층에 있는 교회가 그 연결고리입니다. 이 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산구에 있는 다른 TCS 국제학교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합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밤 전수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와 관련된 연쇄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제학교와 같은 건물에 있던 빛내리교회 교인 중 한 명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원장을 통해 교사와 원아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또 다른 가족까지 감염됐습니다. 원장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에서만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N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TCS 에이스 국제학교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확진된 데 이어 직원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TCS 관련해서는 N차 감염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그 GPS 기반으로 해서 이 TCS 관련과 또 다른 그 유사한 비인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는 계속 추적 검사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이 추가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과는 달리 확진자들이 이곳 저곳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아 동선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0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가 합숙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의 GTCS 국제학교와 다른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전수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이 어디이고 전국이 얼마나 되는지는 계속 파악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CS 에이스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자 수는 광주에서만 40명에 이르는 상황. 국제학교가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고통을 감수하며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구도심 공동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광주역 일대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이 첫발을 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 등을 1조 원 넘게 투입해 창업과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 이후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광주역 인근 4층 건물. 이 건물은 20억 원 예산을 들여 어울림 팩토리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고쳐집니다. 완성된 후에는 지역 소상공인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순조가 있는 공간들을 하나씩 살려내서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고 나아가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울림 팩토리 착공을 시작으로 KTX 노선 폐지 이후 침체됐던 광주역 도심재생 사업이 첫발을 뗐습니다. 국토부 주관 사업에 선정돼 이 일대에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도시재생 혁신 국가 시범지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두 사업비를 합산한 4,2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주변을 창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우선 광주역 광장과 푸른길 공원 사이 철길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접근성을 높이고 광주역 뒤편 14,000제곱미터를 개발해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연구하고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7,400억 규모 민간 자본의 투자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 사업 그리고 복합개발을 통해서 광주역 일대가 호남의 최대 창업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하지만 올해 초 목표했던 창업 지원 핵심 시설인 스테이션 G가 사업비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광주에 들어설 다른 산업단지와 차별성을 확보해 목표치만큼의 투자를 이끌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탑받친 광주와 전남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 등 다른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 세력도 설 명절을 전후해 조직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책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명칭은 희망사다리 포럼으로 200여 명의 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출범식을 가진 이 포럼은 지역의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보장 등의 정책을 볼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보입니다. 정책을 그동안 제출했던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좀 더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도 온 오프라인을 통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조직인 좋은 인연과 정책 개발 모임인 호남 미래 개발 포럼이 설 명절을 전후에 광주에서 출범할 예정입니다. 김동찬 전 광주시 의회 의장이 조직 정비와 포럼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또 다른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자발적인 지지 모임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정 총리가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경우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가 지지 모임인 우정 광주 포럼을 발족할 예정이고 임 전 비서실장 역시 차기 대선에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높아서 80년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이 결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 명절과 4월 재보궐선거를 전환점으로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누가 잡느냐가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 세력의 몸집 불리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을 위해 지난해 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역의 최일선인 선별진료소 의료인력은 지급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다른 의료인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을 조금씩 덜어내서 나눠주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박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전라남도를 통해 지난해 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상담 치유 지원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순천의료원의 대상은 116명, 금액은 1억 6천만 원 규모. 정부 지원금은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코로나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에 대한 격려금 성격입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의료진 20여 명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고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순천의료원 측은 처음에는 전체 인원을 올렸지만 감염 환자가 입원한 병동 인력으로 조정 요청에 따라 선별진료소는 빠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우에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한 병동 인원만 특정이 돼서 지원이 돼서 거기 인력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정부 지원금을 나누는 과정도 논란의 소지가 불거졌습니다. 정부 지원금 일부를 각출 방식으로 모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의료인력에 지급한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해당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해 진행 과정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지원금 교부에 강제적 배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좀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에 있어 강제적 배분에 있는지 아마 그런 진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을 위한 정부 지원금, 대상 기준과 지급 방식에 보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의료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은 전체 76명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정원 대비 16명이 부족한 60명의 간호사로 운영되고 있고 순천의료원은 의사 수가 10명으로 정원보다 6명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감염내과와 호흡기 내과 등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진료과가 없어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료진이 입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올해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또 한 번 노출됐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도의회 의원 15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건 지난해 12월 18일. 의원들이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의장이 허가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리고 올해 첫 본회의에서 결국 의장 불신임안이 직권 상정됐습니다. 다음 상정할 안건은 의장 불신임 결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장은 제척 대상이 되어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의장 대신 의사봉을 잡은 부의장 진행으로 의안 처리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이 잇따랐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발의한 의원 전원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의장에게 어떤 사람은 허가하고 어떤 사람은 불허하라고 누가 그 권한을 줬습니까? 의원들 간의 입씨름, 10분간 정회를 거쳐 의장 불신임안 안건 처리는 결국 보류됐습니다. 이후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이 철회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의장 탄핵이 추진된 초유의 상황은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의회 내부 의원들 간의 앙금은 수면 밖으로 완전히 노출돼 버렸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용섭 시장이 강도 높은 예방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장 건설 속도보다 안전이 더 중요한 만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주 마감된 GGM 기술직 신입사원 선발과 관련해서도 근거 없는 소문들이 무색하도록 공정한 선발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일부 특성화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전체 특성화 고등학교 11개 가운데 3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A 고등학교는 정원 132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56명만 충원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특성화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학령 인구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버스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 광산구의 모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과속과 신호위반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어긴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0대 B군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저녁 7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다 반지를 착용하고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걸쳐 1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주시와 장성군도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주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늦어도 3월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규모는 재정 상황과 추경 예산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성군은 군민 4만 5천여 명에게 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가급적 1인 시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순천과 여수, 해남과 영암, 고흥군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문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광주FC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등 당연직 3명과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 선임을 완료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앞으로 광주FC 징계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 수사 등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내일부터 발전을 중단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1호기 제25차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내일부터 발전을 중단하고 4월까지 원전 연료 교체와 격납 철판 점검 등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